아길라 필터 트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길라의 필터입니다. 요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다이나믹이나 공간 계열이 아닌 약간 특수 스펙 계열의 모듈레이션 계열의 모듈레이션 계열에도 좀 기본 모듈레이션이 아닌 진짜 특별한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의 뭐 중요도나 선호도로 보자면 저 뒤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전에 뭐 저희가 했었던 그런 것들 중에 그런 오토와와나 뭐 필터라든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옥타버 이런 것들처럼 조금 우선순위에선 좀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는데 이 아길라의 그 단일 페달 자체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실제로 구비를 해놓으면 쓸데없이 좀 많이 쓰게 된다라는 부작용이 살짝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필터를 많이 써야 되나? 근데 소리가 좋으니까 자꾸 밝게 되는 그런 것만 조심을 하시면은 워낙에 검증된 퀄리티의 네, 모듈레이션 페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가 또 예전에 그 저런 거 있어요. 베이스볼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와, 그 기억나시죠? 와. 네. 오토와우 형식의 이런 필터 트윈 요거는 사실 이 노브 구성을 여러분들이 뭐 확실하게 어떤 기술적으로 얘가 어떻게 변한다 이걸 알고 돌리신다기보다는 그냥 막 돌리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찾으면 그냥 요. 거기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필터 뭐 속도를 조절해주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냥 기술적으로 뭔가 분석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느낌상 돌리다가 좋은 맞아요. 자리 찾아서 사용하시는 식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그 막 공연하시거나 뭐 녹음하실 때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만져가면서 현장에서 쓰실 경우는 많지 않고 되게 티나게 만져놓고 그냥 밟아서 껐다 켰다 하는 정도로만 보통 쓰게 되실 것 같아서 자기 취향대로 노브 구성 한번 딱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막 크게 만질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가격 29만원으로 할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한번 노브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필터 트윈은 베이스 듀얼 엔벨로프 필터라 이 엔벨로프 필터가 두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와우 페달의 원리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필터는 연주음에 반응하는 일종의 오토 와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와와 페달의 원리이기 때문에 양방향의 작동이 가능한데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로 가는 방향을 업, 고음역대에서 저음역대로 가는 방향을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입 모양으로 비교하자면 이제 업은 이런 거죠. 우와! 라는 느낌, 다운은 아우! 이런 느낌으로 네, 줄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필터 트윈은 두 개의 같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그 필터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자세한 리뷰인데요. 그래서 주파수 레인지를 위쪽으로 가져가는 애와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수입 필터를 섞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 그리고 두 개가 이제 벨로시티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요게 다운 방향 필터의 수입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요게 업 방향의 수입 속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고요. 맞아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필터에서 오는 페이징 현상 때문에 일반 와와랑 조금 다른 마치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신기한 사운드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렌드는 업필터와 다운필터를 어느 정도 섞는지 네, 노브에 표시된 대로 이쪽으로 올리면 업필터 업필터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다운필터를 많이 강조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스레쉬홀드는 입력 레벨에 반응하는 필터들의 민감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만지시면 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조금씩 돌리시는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방향 필터의 수입속도 이거는 업방향 필터의 수입속도 이렇게 해놓고 이 블렌드를 통해서 업으로 많이 갈 것이냐 다운으로 많이 갈 것이냐 이거 결정해 주시면 되고 일단 저희는 가운데도 놓고 무작정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냥 가운데다만 놓고 쳐도 이미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죠. 자, 다운 필터 쪽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업쪽으로 많이 간 거고요. 업쪽으로 많이 가면 우리가 아는 와 오토와우 소리가 좀 더 비슷하게 나고요. 다운쪽으로 갖고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옹알옹알하는 사운드가 많이 나게 돼요. 자, 이 중간에 섞어놓은 상태에서 자 다운 필터 섞어놓고 벨로시티 조절을 해볼게요. 네,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업쪽에다 놓고 속도 조절해볼게요.
뭔지 알겠죠? 여기다 놓으면 왁, 왁, 왁 이렇게 먹고 여기다 놓으면 왁, 왁, 왁 이런 느낌으로 먹어요. 이 꽥꽥하는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좀 빠른 것들을 쳐도 좀 빠른 리프 쳐볼게요. 그죠? 와와가 다 들려요. 근데 속도를 낮춰놓으면은 끝까지 안 가죠. 와가 빨라가지고 빨려. 그죠? 꽉꽉꽉 빨리 먹죠. 요게 이제 벨로시티고요. 그리고 스레숄드를 이제 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요런 식으로 먹는 민감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와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은 좀이 업쪽이기 때문에 업쪽에다가 좀 블렌딩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일반적인 오토바이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낮춰주시면은 조금 또 다른 독특한 감성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막 여기저기 돌리시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멈춰서 온오프만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충분하죠. 네개다 끝까지 돌려볼게요. 이런 사운드. 사실 얘는 끝까지 돌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블렌드이기 때문에. 냈다 가운데다 놓은 사운드가 제일 뭐 설득력 있다. 이거 저 한번 해볼까요? 슬랙? 어우 야야. 재밌네요. 뭔가 약간 딸꾹질하는 것 같은 이런 사운드 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인 한번 넣어볼게요. 네, TS9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자.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길라의 필터 트윈 잘 살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분석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기분 좋은 자리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낼때 딱딱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필터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펑키 솔로 할때 정말 정말 그렇죠. 네, 잘 써요. 그냥 쓱 밟아놓고 왁왁왁왁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기분 내기 딱 좋은 아길라의 필터 트윈 같이 보셨습니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 고급 젤리 같은 느낌. 고급 젤리, 뭐 네. 탱탱 네. 네, 이런 고급 느낌이죠. 젤리 같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장난기 넘치는 느낌인데 장난기 넘치는 게 되게 얄미운 게 아니고 되게 실력이 엄청 좋은데 장난기 넘치면은 되게 유쾌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실력 좋은 장난꾸러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29만 원 가격이 사실 뭐 이게 싼건 아닌데 싼건 아니죠. 어차피 이 활용도를 봤을 때 필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싼 가격은 아니지만 이게 양념이 조금 필요하니까 활용도를 생각하면 사실 점수 주기 어렵지. 맞아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전 8.5입니다. 네, 8.0입니다. 8.5, 8.0. 네. 자, 이렇게 아길라의 필터 트윈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악기들 나오는 대로 승재 씨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